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소설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낭독 봉사자 배우 박정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와 로버트의 만남은 잦아졌고 나는 저녁에 콜린과 만나는 것을 고대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그와의 만남을 고대하게 됐다. 나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녁에 로버트를 만나기 시작했고 그 사이 콜린은 공부를 하거나 리포트를 쓰느라 연구실에 있었다. 뭔가 의심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내가 콜린에게 충실하지 못한 마음이 되어가고 있었다 해도 그것을 믿으려들지 않았다. 그해 봄, 나의 마음은 나를 떠난 듯 했고 돌이켜보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제 로버트와 나는 더 이상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 삶의 내밀한 사정들을 나누기 시작했다. 우리를 배신한 쓰러진 사랑들, 우리가 배신한 쓰러진 사랑들, 추억하기조차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유년의 순간들. 우리가 나누는 이런 대화에는 자유가 있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는 얘기는 절대 그 밖으로 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콜린에게 언급할 수 없었던 일들을 로버트에게 말할 수 있었다. 나는 어떤 일도 아무리 우스꽝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어도 모두 다 말할 수 있었다. 우리가 그 아파트에서 나누는 모든 말들은 그 바깥의 세상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을 듯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것이 로버트가 내게 가장 가까이 다가온 순간이었다. 나는 그에게 그 이상 나아갈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전의로서 의도된 종류의 회롱이 아니었다. 나는 그가 단지 자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날 저녁, 우리가 그의 소파에 앉아있을 때 나는 그에게 내 부모님의 새집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그다지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나는 잠시 후 그가 내 얘기를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마침내 이야기를 끝마치자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더니 슬픈 표정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당신이 언젠가 이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게 될까봐 두려워요, 헤더. 무엇 때문에요? 이런 만남. 그가 말했다. 당신이 언젠가 이런 만남을 되돌아보며 나를 미워하게 될까봐 두려워요. 나는 그를 보았다. 내가 두려운 게 뭔지 알아요, 로버트? 나는 그의 손을 만지며 말했다. 나는 내가 당신을 미워하지 않게 될까봐 두려워요.